만약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더 똑같은 내용이죠. To do, cache, server, bus, list 명령을 추가를 한 번 더 다시 실행해 보는 거예요. 다시 실행이 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짤막하게 be a tuple key, to do server, bus, list 이것만 딱 뜨죠. 그러니까 cache 파일에서 서버 프로세스를 호출했고 여기서 start child를 호출하고 start child 호출하죠. dynamic server supervisor에서 뭘 호출하나요? to do server에서 to do list 네임을 전달하죠. 그러면은 서버에 와서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젠 서버 스타트 링크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나요? 뒤에 네임을 넣는 거잖아요. 네임에서 비아 투프로 호출하죠. 그럼 비아 투프로 호출하고 여기서 투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비아 투플. 그런 다음에 이게 여기 써잖아요. 그래서 비아 투프로 호출하면은 얘가 지금 출력되고 출력된 게 이거예요. 두 번째 출력된 게 인스펙트 키입니다. 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키가 리턴 될 거 아니에요? 키가 리턴 되면은 서버에서 어떻게 되나요? 젠 서버에서 이미 스타트를 하려고 했는데 같은 이름의 뭔가가 동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스톱을 합니다.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죠. 만약에 더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는 init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init 되는 부분은 여기서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init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중단하고 바로 다이나믹 데이터베이스 서버 뭐예요? 젠 서버가 기존에 동작하는 그것을 프로세서를 전달하게 되는 거고 기존에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서를 전달하니까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PID가 리턴되는 거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앨리스의 리스트도 추가를 하죠. 앨리스는 155분에 할당되었습니다. 밥은 152분이죠. 현재 이 상태에서 밥의 리스트만 킬 하는 거예요. 밥의 리스트만 지금이다. 트루 됐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밥은 사라졌습니다. Where is Bob's list? 프로세스 Where is 라고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nil이 뜨겠죠. 없다고. 다시 밥의 리스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158번을 바뀌었어요. 152번에서 그죠? 152번에서 158번을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름은 여전히 동일하게 뭐예요? 똑같이 밥의 리스트입니다. 밥스 리스트. 그죠? 밥스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수행이 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만 여기 있는 이게 정식 이름이에요. 비아 레지스트리 쭉쭉해서 1번까지 되어 있는 것이 밥의 리스트고 항상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밥의 리스트는 만약에 밥의 리스트가 아니라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밥 리스트로 하게 되면 다른 이름이 다른 번호가 될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1번이 떴네요. 조금 더 바꿔줘 볼까요? 이번에는 밥 리스트 말고 밥만 넣어볼까요? 역시 1번. 지금 BOB 아마 B에서 결정이 난 모양인가요? 이번에는 또 3번이 떴네요. 그러니까 요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름을 넣든 간에 그 이름으로부터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한 거예요. 그게 P해시가 하는 역할입니다. P해시가 하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뭐 이번에 164번, 162번, 160번, 158번 얘들을 164번은 빼고 162번, 160번 그리고 위에 100몇 번이었나요? 얘는 지금 누구 건가요? 얘 그죠? 밥스 리스트 158번이군요. 158번과 160번과 162번이 지금 1번 워크에 의해서 관리되는 1번 워크가 그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걸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3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앨리스 같은 경우는 다르죠. 앨리스는 155번이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죠? 152번은 킬해서 사라졌습니다. 메모리에서 내려왔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밥은 한번 만들어졌다가 밥이 152번이고 앨리스가 몇 번이죠? 155번이군요. 155번이 앨리스입니다. 앨리스 152번과 158번과 그리고 160번과 162번 여기까지가 1번이 처리를 했었고 앨리스는 몇 번이 지금 담당하고 있나요? 앨리스는 2번 워크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했던 이거 뭐예요? B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3번 워크가
담당하고 있죠. 어쨌거나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 개의 서버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하면 그 수천 개의 서버 프로세스가 1번, 2번, 3번 워커, 데이터베이스 워커에 의해서 다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되고 각기 얼마나 담당할지는 알 수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앨리스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앨리스, 앨리스들 다시 보면 이렇게 여전히 155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서버 프로세스 하나가 크래시 되어서 걔만 리스타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동작하고 있는 다른 서버 프로세스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캐시의 다이나믹 슈퍼바이저가 하는 역할입니다.